네, 안녕하세요. 김한목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마이크테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헤드폰 두 개입니다. 일단 이 두 제품은 사운드기어라는 업체에서 이제 체험단 모집을 해서 저도 이제 지원해가지고 제품을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리뷰를 해보고 있는 과정인데요. 일단 마이크테크라는 회사는 저도 사실 잘 몰랐던 회사고, 회사 이름이 마이크테크인데 이제 헤드폰을 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15만원대 제품인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제품에 관심이 가게 됐냐면, 같은 컨셉의 제품인데 하나는 밀폐형이고 하나는 반 오픈 형태예요. 그리고 가격대도 똑같고, 그래서 그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컨셉의 제품이어서 이 체험단 이벤트도 이 두 모델을 다 동시에 사용해보게 해주셔가지고 다른 헤드폰 제품들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제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박스를 처음 받아들이고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뭐냐면, 되게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박스가 잘못 왔나? 이렇게 내용물이 없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가벼워서 일단 그게 기억이 남고, 실제로 얘네들의 무게가 이제 200g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헤드폰 고를 때 무게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왜냐면 헤드폰 어쨌든 머리에 쓰는 거고, 짧게 짧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뭐 2, 30분 이상 쓰고 작업하는 경우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헤드폰이 무거우면 사실 작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소리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하기가 어렵고, 제가 여태까지 헤드폰을 써보니까 300g이 넘어가면은 오래 쓰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300g이 넘는 헤드폰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구입은 하지 않아요. 그냥 청음은 해봐도 구입은 어차피 안 합니다. 소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헤드폰이 꽤 여러 개 있지만 다 300g 이하입니다. 다 200g대 헤드폰, 그리고 100g대 헤드폰도 갖고 있어서, 어쨌든 이 제품들 얘네 둘 다 무게가 동일한데 얘들은 일단 가벼워서 그 점이 일단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디자인이 두 개 다 되게 비슷하고 거의 이렇게 이제 모델명이 적혀져 있는 부분만 조금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거 말고는 거의 동일하게 생겼고, 여기 헤어밴드는 길이를 조절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쓰게 되면은 저절로 그냥 핏이 그냥 맞는 그런 형태고, 여기 이제 밴드가 있고, 여기는 이제 고무로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덜렁덜렁 고무로 돼 있고, 이런 디자인 자체는 그 AKG나 이제 오디오 테크니카 헤드폰들이 이런 형태 이제 헤드폰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헤어밴드를 조절하지 않아서 사실 저는 이런 형태를 더 선호하는데, 헤드폰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오히려 헤어밴드 조절할 수 있는 걸 좀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제 기준에서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다만 여기 있는 이 바디에 있는 패턴이 제 취향이 진짜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너무 이상한 느낌을 줘서 이건 저는 조금 아쉽고, 얘가 이제 DH80이 세미오픈 헤드폰인데, 세미오픈이라는 개념은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됐는데, 말 그대로 반 열려있나봐요. 반 그래서 어디가 열려있나 보니까, 여기 헤드폰 윗면 보면 여기 벤틸레이션처럼 여기 이제 뿅뿅뿅뿅 구멍 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이 열려 있는 것 때문에 세미오픈이라고 이름을 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이제 막거나 하면은 소리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오픈형 헤드폰만큼 소리가 바깥으로 엄청 많이 새는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형태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DH90, 얘는 밀폐형이죠. 얘는 이제 구멍이 여기 하나만 나 있습니다. 그래서 DH80과 90은 외형상으로는 그 정도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 특이하게 여기 이제 이렇게 꼬다리가 달려있어요. 케이블이 보통 이제 많은 그 탈착식 헤드폰들은 여기 자체 그냥 꽂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순놈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제조사에서 나름의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내구성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다 다이렉트를 꽂는 형태보다 이런 형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여기에다 꽂는 게 뭔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다른 헤드폰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생각보다 되게 장력이 세다고 해야 될까? 이거 머리에 이렇게 딱 쓰면은 이 굉장히 조이는 게 다른 여타 헤드폰보다도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확 눌러주는 그게 굉장히 센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어 캡이 아주 크지 않습니다. 아주 크지 않아서 좀 온 이어 느낌이에요. 오버 이어 느낌보다는 온 이어, 귀에 올리는 형태. 그래서 귀 전체를 좀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에 가깝고, 뭐 제가 갖고 있는 뭐 제이미 JP2 이런 헤드폰은 아예 귀를 아예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라면, 얘네들은 귀를 조금 누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이어 패드가 아주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귀를 누르는 형태고 패드가 아주 두껍진 않아서
얘도 이제 오래 쓰기에는 귀가 조금 아프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형태입니다. 무엇보다도 헤드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소리겠죠. 제가 일단 이 80과 90 밀폐형과 세미오픈형 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소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역시나 이제 베이스 저음역대 제사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줬는데, 보통의 경우가 오픈형들은 저음이 좀 약하게 들리는 느낌이 강하고 밀폐형이 저음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때려주는 느낌이 강한 게 다른 헤드폰들이 보통 갖고 있는 특징들인데, 얘는 좀 정반대입니다. 이 밀폐형 헤드폰은 저음역대가 거의 좀 많이 빠져있는 느낌이고, 세미오픈형이 저음이 굉장히 많이, 타격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느낄 때는 이거 조금 그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일종의 밀폐형은 오히려 보컬 모니터링 용도, 세미오픈은 오히려 조금 뭐 모니터링을 위한 용도로 좀 고안된 제품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만 놓고 그냥 용도를 떠나서 뭐가 더 좋은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세미오픈형이 좋습니다. DH80 얘가 소리가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두 제품의 그 고음역대의 특징들은 서로 되게 흡사합니다. 초고음역대가 굉장히 부스트가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DH90 같은 경우 밀폐형 형태의 경우 보이스가 굉장히 잘 들리고 보이스가 되게 앞으로 튀어나온 느낌들이 들고, DH80 세미오픈 형태도 그 느낌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반면에 베이스라인이랑 킥드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음악을 듣는 맛이 나요. 되게 뭐랄까 좀 새로 리마스터링해서 들려주는 느낌을 들 정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한 느낌은 아니에요. 플랫한 느낌은 아니고 리밸런스가 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리밸런스 된 그 느낌이 뭐 굉장히 음악적으로 좋은 느낌이에요. 있는 그대로, 원음 그대로 들려주는 느낌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 그리고 분리도도 되게 좋아요. 소리가 딱딱딱, 특히 어떤 베이스라인, 또 킥, 그 다음에 다른 악기들, 여타 중고음역대 악기들과 분리도가 굉장히 좋고, 다만 스테레오 이미지가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감이 잘 느껴지는 헤드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DH90은 굉장히 제가 느낄 때는 그 소니 MDR-7506의 어떤 그 대항마처럼 나온 느낌이 좀 들어요. 소리 스타일도 좀 비슷하고, 뭐 지금 7506을 갖고 있진 않지만 제가 거의 10여 년 전에 7506 한 1, 2년 정도 사용했었는데 그때 느낌과 비교했을 때 DH90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7506 귀가 너무 피곤하죠. 그리고 쓰고 있어도 편하지도 않고 실제로. 근데 DH90은 그것보다 소리가 조금 편하고, 근데 얘도 초고음역대가 많이 부스트가 돼 있어가지고 역시 장시간 모니터링 할 때 아주 적합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귀가 피로해질 수 있고, 무게나 착용감이 나쁘진 않지만 이 쪼이는 느낌이 좀 강해서 오래 사용하긴 얘도 좀 피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 아마 머리가 좀 크신 분들은 이 헤드폰은 많이 좀 쪼이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얘가 어쨌든 이게 밀착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소리가 새는 문제는 확실히 덜 할 것 같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 두 제품을 끼고 녹음을 좀 해봤어요. 어쨌든 하나는 밀폐형이고 하나는 세미오픈형이니까 오픈형은 아무래도 소리가 좀 마이크에 섞여 들어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해봤는데, 실제로 제가 녹음을 해봤을 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세미오픈형이라고 해서 마이크에 녹음될 정도로 소리가 많이 새어나오지 않아서, 물론 저는 이제 녹음할 때 반주 트랙의 볼륨을 많이 키우지 않는 편인데 반주를 굉장히 빠방하게 엄청 크게 틀어놓고 녹음을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에 녹음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는 마이크에 거의 블리딩이 안 돼서 DH80을 가지고 녹음 작업을 해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면 충분히 녹음 작업에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15만원, 10만원대 제품이라고 쳤을 때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어떤 수준보다는 더 좋았어요. 특히 DH80 이 세미오픈형 제품은 생각보다 소리가 많이 좋아서 충분히 이건 구입해도 특별히 후회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DH90과 DH80 이 두 모델에서 고민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DH80 세미오픈형을 추천하고요. 이 두 제품 모두 플랫한 성향, 모니터링용보다는 되게 좋게 들리는 쪽으로 많이 튜닝된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